6.13 지방선거와 재보선이 그야말로 완전한 여당의 압승으로 끝이 났습니다. 자유한국당은 대구와 경북에서 간신히 명맥을 유지했지만 부산, 울산, 경남과 서울, 강남, 송파 등 깃발만 꽂으면 당선이 되던 전통적인 텃밭에서 줄줄이 패배하며 보수 정당의 몰락을 보여줬습니다. 심지어 보수 세력의 성지라 불리던 박정희 생가가 있는 경북 구미조차 민주당에 빼앗긴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. 어느덧 우리는 절대 넘어설 수 없을 것 같았던 냉전의 벽을 와르르 무너뜨린 데 이어 절대 깨지지 않을 것 같았던 콘크리트 지역주의도 하나하나 깨부수며 그야말로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대변혁의 순간을 함께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. 이러한 와중에도 분위기 파악까지 못하시고 마지막 사퇴하는 순간까지 나라가 통째로 넘어갔다는 등 헛소리만 장렬하시는 홍준표 대표를 보아하니 여당 압승의 가장 큰 공로자가 바로 여기 있었구나 싶어지네요.